혹시 배우실 때 네. 좀 빨리 하라고 배웠어요? 너무 약간 나 여기 빨리 하고 싶어, 나 여기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군이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때부터 24살 현재까지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 아마추어 레슨생입니다. 이렇게 받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봤는데 아직도 성장 중인 아티스트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직 어린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은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아, 저 사실 그 선생님 영상 보고 연습했거든요. 그 세 살 때 연주하시는 거. 지금 네. 연주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년, 3년? 전 한 번도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본 적 없으니까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기다렸었어요. 빨리 하고 싶어서. 학원에 나오는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입니다. 픽셀 원래 잘라니까 그냥 일단 쭉 넘어가 주세요. 뭔 소리지? 좋아요. 다시 해보실래요? 아, 네. 이 부분이요. 좀 더 민첩하게 해서 커지세요. 커졌다 작아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하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연주할 때 약간 좀 꽉 막혀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들어서 조금 더 네. 자유로운 느낌으로 연주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붙점 넣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너 혹시 서드 포지션 배우셨어요? 네. 그럼 서드 포지션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서드 포지션 올라갔다 오면 좋고 여기 약간 이렇게 화를 확실히 더 많이 써야 돼요.
떠들어지신 모습. 여기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냥 1 포지션에서 하셔서. 아, 1 포지션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4분음표가 아니라 2분음표잖아요. 지금 딴따란따란따란따란 이렇게 하시는데 딴딴따란따란따란따라 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오세요. 네? 여기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들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는데 혹시 배우실 때 좀 네. 빨리 하라고 배웠어요? 너무 약간 나 여기 빨리 하고 싶어 나 여기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아,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성격이 조금 빨라집니다. 기능을 네. 충분히 들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네. 급하게 들려요. 그리고 다음 아 그리고 여기요. 네. 원래 지금 여기 2도 써있고 0도 써있잖아요. 이거 2로 해줘. 소리가 좀 달라요. 한번 네.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랑 다르시죠? 디언에서 2 4에서 4 3포지션에서 주연에서 3포지션에서 주연에서 2 평소에 여기서 너무 위에서 쓰면 팔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좀 더 커져서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똑같은 게 여긴 도돌이까지 있으니까 하나 네. 둘 셋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똑같이 하시지 말고 여기 네. 마지막 거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여기서 시간으로 다 써버려가지고 여기서 할이 없었는데 할 때 아꼈다가 그러니까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전음에서 활을 아껴야지 끝에 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요. 네.
제가 아까 이거 올라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 그냥 소리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다르죠? 네. 제가 3포지션에서 하라고 한 건데 네. 다시 한번 좋은데 이거하고 이거를 네. 하대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막 여기 음정이 안 맞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네. 음정 생각보다 잘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갈까요? 마지막 곡입니다.